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제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비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핑크색을 너무 좋아했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소유물이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하였고 먹는 음식까지도 다 핑크색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백성들한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라고 법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집, 옷, 가구, 그릇,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염색하게 했는데 송아지나 강아지, 말들까지도 핑크색으로 다 만들게 하였습니다.
들의 초원이나 나무들까지도 핑크색으로 칠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광적으로 좋아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을 핑크색으로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승에게 명령해서 이것 좀 방법을 좀 간구해보라 명령을 했더니 스승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대왕에게 핑크색 렌즈를 가진 안경을 갖고 와서 왕에게 줍니다. 그 왕은 그 핑크색 안경을 쓰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하늘까지도 핑크색, 보이는 것마다 핑크색. 그래서 그 핑크 대왕 퍼시가 행복하게 매일 그 안경을 쓰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이고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렌즈를 끼고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 세상, 이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갔던 다윗과 또 그에 대비하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는요 어제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을 속이려는 사람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잘 아시지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므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그가 다윗이 도피할 때 말 두 마리와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감동을 했죠. 그래서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므비보셋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사실 다윗을 돕기 위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 도피하는 다윗의 마음을 사서 환심을 얻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므비보셋이 이제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려주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권과는 또 지금 이미 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곳에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바는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려울 때 이렇게 속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백성들, 군인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며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도피하는 백성들 또 다윗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나오지도 못하더니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 도피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제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서 저 죽은 개와 같은 놈을 내가 쳐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로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그를 버려두라 그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는 상황에서 아마 굉장히 피로하고 지치고 사실은 화도 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 시므이가 나왔을 때 다윗의 마음에 분명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그냥 저 사람이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왔지만 베냐민 지파 사울, 요나단, 다윗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몇 번이나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혹시라도 지금 이 저주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면 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모든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이것을 달게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혹시 이게 명령하신 일이면 나는 이걸 받아야 돼. 나는 이 저주까지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혹시 이 저주가 사실은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인데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내 억울함을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므이까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시므이가 홀로 마치 1인 시위 하듯이, 우리들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 분이 1인 시위하는 것 볼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므이는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복귀할 때,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 복귀할 때 보면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 무려 1,000명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그러니까요 시므이 뒤에는 사실 1,000명이 있던 거예요. 1,000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시므이를 치라 또는 시므이를 죽여라 했다면 물론 그 1,000명이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아마 상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긴급하고 급박하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도망가서 빨리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시므이의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충돌이 있었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다윗은 요단 도하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았고 또 시므이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어쩌면 또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들은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냐? 압살롬이 물어보니까요. 아히도벨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딱 보니까 왕이 후궁 10명을 성을 지키라 하고 두고 갔어요. 이것은 뭐 군사적으로 지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을 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부탁한 것은 왕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일은요, 먼저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끊기 위함이었어요. 왜요? 지금 아직은 불안해요. 쿠데타 일으키고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다윗과 압살롬이 만약에 다시 화해라도 한다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하면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구나, 이제는 다윗 왕과 압살롬이 화해치 날 일이 없겠구나 싶으면 자신들이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또한 이 방식은요, 예전 나라에서 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뺐잖아요. 그때 대놓고 백주대낮에 왕의 후궁들이나 왕비들과 함께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또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였었는데요, 무려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아히도벨은 계략을 짰던 것이지요.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이 옥상이 어쩌면 다윗이 바세바를 훔쳐보았던 그 옥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은 모두 나단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되었지만 결국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완전한 세상 가치관, 완전한 세상 나라의 프레임으로 지금 정복하려고 하고 있고 침략하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또한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왕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고3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온라인으로 식사를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음식들을 배달시켜놓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더니 자신에게 정말 말 못할 그런 욕들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모두 캡처해놨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무서운 것이 나중에 내가 얘네들 성공하면 이거 다 자료로 뿌릴 거다 이런 복수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복수할 생각을 하니까 괴롭고 또 용서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마음에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진들을 다 지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저는 정말 그 폭풍 칭찬을 해주었어요. 너가 이렇게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데 만약에 너가 그 사진 계속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너가 더 힘들었을 거야. 너의 삶이 더 힘들었을 거야.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젊은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친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요, 세상이 참 싫어하는 단어예요. 인내, 용서, 사랑,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나, 또한 나 자신을 보고 있나 끝없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압살롬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윗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분노하거나 또 화내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관계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관계의 문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 내가 분노하고 싶은 마음, 화나고 싶은 마음, 주님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관계 주님 풀어줘야 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관계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치관 정말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 방식, 거룩하지 않은 방식, 정결하지 않은 방식 아니고 압살롬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후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방식으로 순종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그 일들 그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순간순간의 선택의 일, 주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정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놀라우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 세상 나라 방식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주님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